야채부터 먹고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을 먹되 탄수화물은 밥만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빵을 먹어야 되니까요. 안녕하세요, 김그린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새로운 사연을 들고 왔는데요. 이건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저도 경험했던 사연이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켜봤습니다. 읽어볼게요. 언니, 연애만 하면 한 달 만에 5kg는 금방 찌더라고요. 연애를 포기해야 될까요? 다이어트를 포기해야 될까요? 이 다이어트와 연애를 같이 하고 싶은데 도와달라는 사연을 받게 되었어요. 이 분의 마음도 너무나도 공감이 가네요. 오늘은 저의 경험으로 터득한 다이어터 데이트 코스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명 데이어트? 데이어트 괜찮네. 데이어트. 우리가 주말에 데이트를 한다고 가정하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12시쯤 만나자고 하고 약속 장소를 정하잖아요. 그럼 그전에는 아침을 패스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티나 커피 한 잔을 마셔주면서 신나는 음악을 틀어주면서 데이트를 나갈 준비를 해요. 커피를 마시거나 이제 녹차를 마시면 카페인 효과가 돌겠죠? 그러면서 몸의 텐션이 쫄쫄쫄 올라가면서 그 텐션에 음악을 틀어줍니다. 신나는 음악으로요. 비트가 있는 음악을 틀면 우리 몸의 움직임도 활발해져요. 그러면서 텐션이 막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데이트 룩을 골라요. 근데 데이트 룩을 고를 때는 살짝 타이트한 옷을 입습니다. 왜냐면 맛있는 거 먹으니까 또 절제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좀 살짝 타이트한 옷을 입게 되면은 좀 긴장하면서 덜 먹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저만의 꿀팁? 자, 이제 텐션이 올라간 상태로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주말이니까 기분도 낼 겸 테라스가 있는 예쁜 브런치가 너무 먹고 싶잖아요. 브런치 카페를 가면 이제 기본적으로 샐러드가 많잖아요. 샐러드와 에그 베네딕트 같은 메뉴를 시켜서 나누어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사실 제가 워낙 다이어트를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 브런치 카페에 정말 진심인데요. 그중에 제가 자주 먹은 건강한 브런치 카페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서울에 계시면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서울 강남구 양재 동에는 음미터리라는 카페가 있는데요. 브런치 카페이기도 하고 저녁에는 레스토랑으로 또 와인도 같이 팔기도 해요. 다이어터들은 보통 이게 파스타를 먹기가 너무 헤비하고 죄책감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통밀로 만든 파스타나 밀가루를 쓰지 않고 건강한 재료를 만든 비건 레스토랑으로 되어 있고 맛과 건강을 모두 잡는 레스토랑이에요. 마치 여기 홍보하는 사람 같지만 찐입니다. 서울 송동구에 있는 로컬릿이라는 식당인데요. 여기는 진짜 거의 무슨 작품처럼 나와요. 너무 예쁘게 나오는데 국내산의 제철 재료로 만든 건강과 맛을 두 가지 잡은 레스토랑입니다. 추천, 추천. 여기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 사실 한식을 가장 추천을 드리는데 한식이 영양분도 많고 소화도 잘 되기 때문에 보통 저는 한정식을 가장 추천을 드려요. 고등어 구이나 곤두레밥 정식, 뭐 소고기 구이 이런 식사들이 있겠죠? 거기서 저는 이제 탄수화물은 항상 반 공기만 먹고 뭐 돌솥밥 이런 거 나와도 반 공기를 항상 덜어내요. 그리고 밥이랑 같이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전에 정말 중요하게 퍼스트 그린을 외쳤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포함이 되는 내용인데요. 퍼스트 그린은 이 먹는 순서를 지키는 거예요. 야채부터 먹고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을 먹되 탄수화물은 밥만 먹는 거예요. 다이어트 할 때는요. 근데 이렇게 먹으면 자연스럽게 탄수화물이 적게 먹게 되거든요. 또 우리가 데이트할 때 디저트가 빠질 수 없잖아요. 그걸 생각해서 점심은 채소화로 소식을 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면 빵을 먹어야 되니까요. 요즘 디저트가 또 혈당을 높이지 않으면서 건강한 재료로 만든 베이커리가 정말 많아요. 통밀 스콘이나 현미로 만든 잡곡빵. 언니 이거 너무 맛이 없잖아요. 이것도 못 먹겠어요 하면 먹고 싶은 디저트 드세요. 괜찮아요. 양심이 있어야죠. 손바닥만한 디저트로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입 먹을 때마다 아주 천천히 직관적 식사를 하시는 거죠. 계속 음미를 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먹습니다. 천천히. 사실 아메리카노 한 잔만 드시는 게 가장 다이어트엔 좋긴 하죠. 근데 너무 절주를 하다 보면 입 터지니까 밥만 조금만 드세요. 자, 이제 먹었으니까 성수동 핫플, 연남동 핫플레이스 돌아다닐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밖에서 돌아다니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대형 쇼핑몰이나 스타필드 같은 데 가서 최대한 걸어다니면서 활동량을 늘려요. 저는 이제 대형 쇼핑몰에 가면 또 오락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 안에서 펌프로 유산소를 막 이거는 연인 관계가 얼마나 오래됐느냐에 모르겠지만 재밌어요. 한번 해보세요. 유산소에 진짜 최고예요. 네,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야 되겠죠? 저녁에서는 식단을 지키기가 가장 어렵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으니까요. 한정식이나 샤브샤브가 가장 베스트지만 데이트에는 또 술이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1차로 밥을 먹을 때는 탄수화물이 들어간 식사로 포만감을 채우시고 2차로 술집을 가시는 걸 추천해요. 아, 내가 다이어트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저녁을 패스하거나 살 안 찌는 메뉴에 술을 먹다 보면 새벽에 라면에 밥을 말아먹는 본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1차로 탄수를 채워주셔야 폭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밥이나 술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좋은 레스토랑에서 와인 한 잔을 먹어도 좋고요. 근데 와인은 또 당이 많아서 살이 또 빨리 찌거든요. 그래서 한 병 말고 한 잔을 추천드립니다. 다이어터라면 회에 증류술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녁 메뉴 중 술은 단맛이 덜한 위스키나 화요, 일품진로 같은 증류술을 추천합니다. 또 저는 최근에 청담이상이라는 이자카야를 알게 됐는데 사시미 세트에 화요를 자주 먹고 있거든요. 다음날 붓지도 않고 정말 괜찮더라고요. 남자친구를 만나거나 친구를 만날 때 다이어트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계신다면 이렇게 데이트를 한번 해보세요. 저도 다이어트 할 때 식단하느라 사람들을 안 만나고 너무 고독한 다이어트를 했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오히려 활동량도 더 늘고 말도 많이 하게 되면서 살이 더 빠지게 되더라고요. 폭식도 덜하고요. 다이어트 식단에서 벗어나서 아 오늘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날의 영양 성분을 조금만 바꾸어서 먹는 거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스트레스도 없이 행복한 데이트가 되실 거예요. 그럼 안녕!